10년차 히키코모리가 밖으로 나온 이유. 이 아저씨가 10년 동안 방구석에서 안 나갔대요. 여자친구랑 연애하다가 자기 굉장히 친한 후배랑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내 인연, 내 관계, 내 주변 사람들이랑 이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됐나? 어떤 그 큰 PTSD 같은 게 와갖고 충격을 받아갖고 막 집에서 담배도 많이 피고 뭐 담배를 막 쟁여놓고 막 20, 30만 원씩 담배를 사다 놓고 쟁여놓고 그리고 완전 폐인 생활을 했대. 그리고 한 번씩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가보면은 계절이 바뀌어 있더래. 그때부터 아, 내 상황이 참 심각한 것 같다. 방구석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늪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그 충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방구석에 생활했던 게 처음에는 이렇게만 살면은 평생 살 것 같더라. 게임도 하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컴퓨터는 계속 켜져 있고 이 생활이 이제 안락해져 버렸대.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면서 그랬다고 해요. 부적절한 그 여자친구와 친한 후배와의 관계, 친동생처럼 여겼던 그 남자 후배랑 그때 이제 자신감이 줄어들고 대인관계를 하면은 이 사람들도 언젠가 나를 통수치지 않을까? 사람에 대한 그 상처를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자꾸 그렇게 되더라. 직장에서도 이제 실패를 거듭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자괴감 자꾸 느껴지고 방은 늪 같은 곳이다. 이대로 평생 살 것 같은 착각에도 빠진다.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 근데 이제 본인이 바뀌게 된 계기는 엄마가 한 번씩 가끔 죽었나 살았나 문 열어보더래. 뭐하니? 이럴 때 있는데 볼 때마다 엄마가 달라지는 모습, 엄마가 늙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이 먹고 부모님 밑에서 얹혀 살고 있는 내가 너무나도 무능하다고 느꼈대. 그래서 너무 미안했대 엄마한테. 사실 지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타성에 젖어있는 나였고 그것이 다 핑계에 불과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은 뭐 밖으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넘어가고. 근데 뭔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진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로 시즈 모드로 그냥 그러고 계속 시간 보내고 있으면 그거 누구 손해야? 내 손해야 진짜로. 상처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있겠으나 잠깐 뭐 몇 날 며칠 정도 이렇게 생각에 빠지기 위해서 뭔가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방구석에서 아무런 전진도 하지 못하고 정말 그 바다에 뭔가 부유하고 있는 페트병 마냥 그런 정말 그 표류하고 있는 내가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미래는 너무나도 불행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 토콘이에요. 토콘. 토콘을 하게 되는 거야. 에. 그런 애들이 많아. 심연, 심연. 인간의 삶의 심연이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토콘입니다.
배민이 5조에 매각을 했구나. 5조는 못 참지. 요기요 모회사 독일계 모회사에게 팔았대. 아 근데 이제 배달업계 큰 지각 변동 일어날 텐데. 쿠팡에서 배달비 무료로 배달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 다뤘어요. 나중에 풀 영상 올라오면 보세요. 아 19년도야? 아 그럼 진작에나 이렇게 되고 있었네. 성명준 대한민국 일반인 중에서는 내가 최강이다. 프로 MMA 선수가 아닌 이상 아무도 나 못 건들 거다. 붙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언제든 받아주겠다. 근데 일정 부분 공감해. 일정 부분 나는 공감해. 아니 근데 같은 인천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는 솔직히 이 사람이 좀 그 뭐 사기치고 뭐 그런 전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깜빵 다녀온 거 그런 뭔가 좀 이미지 때문에 그러지 그냥 진짜로 저 좀비 트립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으면은 꽤나 좀 쳤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 잘, 근데 지금 진짜 훈련 개빡세게 하더만. 태용이 말로는 저기가 이길 것 같다 그러던데. 저, 이름도 모르겠다, 야. 아무튼 간에 뭐, 대전 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은 이제 베이스가 저, 레슬링이고, 저, 성명준 씨는 저, 유도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이제 고영웅 씨랑 하려고 그랬는데 고영웅 씨가 뭐 부상을 이제 이유로 대고 못 성사가 안 됐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다음 대진 이제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일반인 중에 본인이 최강이다라고 이렇게 오피셜로 얘기를 했을 정도라면은 지금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훈련의 강도도 꽤나 높고 진짜 열심히 지금 연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리스펙트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아 성명준이랑 나랑 싸우면 누가 있냐? 아니 근데 성명준은 일반인이잖아. 본인 스스로 일반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난 누구야? 여러분 난 누구야? 프로죠 프로. 스트리트 파이터. 길거리 싸움 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난 유단자잖아 여러분들. 유단자는 절대 일반인이랑 붙으면 안 되는 그 룰이 있어. 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호적에 파여. 그래서 난 일반인이랑 안 싸워. 뭔 말인지 알지? 민간인은 나는 절대 안 건들지. 아니, 그건 대본에 의한 그 적이었고,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기훈이 얘기는 그만해, 여러분들. 대본에 다 적혀 있었어. 기훈이가 오른쪽 스트레이트로 팔을 뻗는다. 맞는 척하면서 어지러운 척하면서 몸을 구부린다. 공벌레 마냥 몸을 웅크린다. 아르마딜로 마냥 몸을 웅크린다. 그 대본에 다 있던 내용이야. 그대로 한 거야 나는. 자 거북목을 쭉 내밀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큼지막한 소식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야쿠 이런 자료들은 저는 안 볼게요. 근데 미스코리아 선은 보고 싶네.
아, 요즘 미스 코리아는 정말 손 안 댄 얼굴이 아니라 요즘 다 성형대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아쉽긴 하다. 그 취지가 뭔가 진짜 좀 순수한 미를 다루고자 한다면은 뭐 앞트임의 뒤트임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도 세우고 많이 퇴색된 것 같기도 해. 올해 33살인데 내 인생은 제대로 망했다. 주변은 다 결혼하는데 나는 연애도 썸도 소개도 없다. 자기관리 가꾸는 거 말고 안 하니 주변에서 남자 좋아하냐 소리까지 한다. 입사 5년 차에 모은 현금은 겨우 1.1억. 주식 실패로 7천 까먹었다. 보험, 청약, 연금 다 해야지 1.6억. 이대로 늙어 죽을까 봐 무섭다. 그냥 징징거리는 거야. 주차장에서 시비 붙었다. 포르쉐 차주. 오오오 툭툭 친다. 서가지고 쳐다보니까 화가 나갖고 툭 치네. 그래가지고 옳다쿠나 싶어가지고 차 본네트 위로 바로 넘어진다. 자강두천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주차장에 저렇게 빠른 속도로 오는 저 포르쉐 차주도 문제가 있고 포르쉐?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저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그냥 태연하게 걷고 있는 이 사람도 그렇고 자강두천이다. 이게 뭐야? 반 단톡방이 있구나 요즘은. 아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 고생한 내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장르 불문으로 일본어로 된 거 삭제해라. 나는 이 학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기 가로 소가로 열고 좀 한글로 좀 써줘야지. 뭐냐 이게. 죄송해요. 죄송한데 진짜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좀 뭔가 속이 안 좋네. 아까 토마토를 때려 먹었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진짜 설사 안 했어요.
설사 안 했어. 설사 안 했고 엉덩이 보여줄게. 설사 안 했어. 예. 갔다 올게요. 잠깐. 예. 어우. 야, 나 좀 앉아 있거라. 예. 아, 냄새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위험한데요? 어떡하지? 피톤치드 저거 좀 뿌려야겠다. 예. 피톤치드를 조금 뿌려가지고 소독을 좀 진행할게요. 저 이제 앉으려면은 저도. 예. 와, 냄새 좆된다. 와. 와. 썩은 양파 냄새 나요. 썩은 양파. 뭘 먹은 거지? 뭘 먹었지? 아, 이거 돌렸어요. 반대로 했습니다. 아, 그래도 요거 때문에, 예, 요거 때문에 냄새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 냄새 좆됐어요, 처음에. 좀 심했어요. 거의 역대급. 제가 이제껏 형이랑 살아오면서 그 무수한 방구 냄새를 맡았는데 가히 오늘이 좀 역대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씨발 소린 잘 안 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면역이 조금 되기 때문에 예. 제 코에 이제 필터가 있어요. 이제 방독면이 필요가 없어요. 제 코가 방독면인데 어느 정도 좀 제 그 후각이 퇴화가 됐어요. 하도 그 방구 냄새를 맡다 보니까 오늘은 좀 역대급이네요. 예. 진짜 방금은 조금 씨발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웬만하면 욕을 잘 안 하는데 진짜로 거의 제가 봐서 쌌어요. 거의 그 가루 조금 나왔어요. 예. 조금 나온 거는 잘 모르겠고 조금 나왔어도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 골이 굉장히 기쁘실 거기 때문에 예, 뭐 옷까지 가기 전에 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더럽나요 소리가? 예, 그만하시죠. 이제 좀 더럽기 때문에 예, 이제 그만하시고 그 냄새를 왜 맡아요? 예, 그 촉촉한 그 뭐야 저기 고댕사님이 맡으세요. 의자 냄새 오셔가지고 여기 청라 오셔가지고 님이 맡으세요. 예. 공짜로 맡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저런 소리가 그 아무나 안 나거든요. 예, 저런 소리가 나려면 이제 살과 살이 약간 그 약간 떨리는 그런 소리잖아요. 약간 그 개구리 소리. 예. 그렇죠. 그 살들을 이제 그 갑자기 그 초속 그 빠른 속도로 그 살들을 비집고 그 똥가루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는 아무나 표현을 못하죠. 예. 근데 그 제발 그만합시다 이제 방구 얘기 좀. 예. 그만하고 저도 짜증이 좀 나려고 합니다. 예. 당사자 없는데 조리돌림 한다고요? 근데 이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예, 이럴 때 아니면은. 그리고 이런 걸로는 욕해도 됩니다. 예. 예, 이럴 때는 제가 조금 봐드리죠.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참지 못하고 육성으로, 예, 그 시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예. 요걸 막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막 하는 거는 예. 조금 인격적으로 못 오길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좀 돌려가지고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사러 갈 때요? 많이 참았냐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업무 시간이기도 하고 예. 밖에 또 바람 쐬고 오면 좋죠.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갔을 때
예, 사왔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나갔을 때 나간 김에 뭔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또 나가니까 약간 비효율적이긴 한데 예, 괜찮습니다. 예. 글 쓰는 거예요? 이거 뭐 저기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저기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 받았는데 뭐 들어온가 그거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거예요. 페인티라는 것이네. 페인티.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웬만하면은 그냥 저 방송 중에 저 그냥 소통하거나 그럴 때는 저 자리를 좀 비우는데 죄송합니다. 아, 너무 냄새 좆대던데. 어, 빵구 좀 야무지게 끼긴 꼈어. 예. 아니, 뭘 드신 거예요? 뭘 먹긴 알잖아. 뭐 토마토 먹고 그 전에 저 뭐야 토마토 먹었으면 이 햄버거 먹고 햄버거 그 세상에 안 나오는데 어, 햄버거 먹고 토마토 약간 아니 오히려 내 속은 좋아 지금. 쾌변 누구 더부룩함도 없고 엄청 소화도 잘 되고 좋은데.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죄송해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찔끔찔끔 조금씩 좀 배출하셨잖아요. 어, 맞아. 뭐 큼지막한 건 다 봤고. 안정한 딸내미? 에? 벌써 이렇게 컸어? 하긴 뭐 안리완 그 친구도 많이 크긴 컸더라. 이강인 그 사과한 건 나도 봤는데 아 사실 더 뭔가 긁어부스럼인 것 같아. 뭐 태도나 뭐 진정성이 있네 없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던데. 그냥 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뭐 이거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축구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이제 너무 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야. 보배드림 인스타 어메이징 사고. 오 뭐야 킥보드? 야 뭐야? 와 엄청 아파. 어휴. 아니 그나마 저 배달 기사분은 뭐 낙보 받듯이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가지고 그나마 괜찮을 거야. 왜냐면은 저 옷을 두껍게 입었고 한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한 바퀴 굴러가고 탁 떨어졌네. 어우. 킥보드가 진짜 위험하지. 영국의 새로운 레이저 무기. 뭘 할 수 있는데? 드래곤 파이어? 고출력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발사해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10초가량 레이저를 쏘면 관통이 돼버린다. 발사 비용은 1억 7천만 발사비용 17,000원? 초저렴. 제블린 미사일이 약 1.5억이고 한데 어우 저렴이네. 저렴이야. 야 무섭다. 약간 좀 그거 같은데? 저 뭐야 그 슈퍼맨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있잖아. 슈퍼맨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는 뚫어버리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50-50 전 멤버들 멸망, 재판 다 패소하고 140억 배상 소송까지 걸렸다. 무혐의 판결 난 50-50 대표 초라한 최후 맞은 3인. 참. 아니, 자기들이 대체 뭘로 생각을 했던 걸까? 아니, 너무 안타까워. 주변에 참 그 사람 잘 둬야 돼. 주변에 사람 잘못 떠갖고 괜히 이상한 사람이 저 찝쩍거려갖고 얘네들 감는 바람에 전 대표는 쓰레기 망할 놈이 됐고, 그렇게 저 기여해갖고 그 얘네들 키워준 공원도가 있는데 그 공로 가로채갖고 어떻게든지 해외에서 인기 많은 그거를 갖다가 지가 싹 감아서 먹으려고 했던 그 못된 사람, 거기에 흔들린 얘네들 다 미워. 어쩔 거야 이제. 바보들, 그지? 아유,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에선 절대 활동 못하지. 하할라 활동준당 몸에 한계가 왔다. 리얼? 아, 이게 진짜 췌장암이 사람 그 진짜 그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암이라고 하던데. 예전 소식이야? 뭐야? 아이고야. 하영, 안 와서 이쯤 됐었는데 지금 하... 밥 먹을 때 손 떨고 막 좀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아휴. 몸조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 예. 야, 진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젊디 젊은 이 나이. 젊디 젊은 나이에 암이 웬 말이야, 암이. 세상에. 아휴. 약으로 버텼는데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래. 그치, 스티브 잡스도 저 췌장암으로 갔잖아. 아휴.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 한도 끝도 맞아, 없어요. 맞아. 잡았네, 껍질 까주네, 뭐 귤 까주네, 옷 장가주네. 둘이 여행 가네, 둘이 여행 가네. 아, 이거 봤잖아.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한 수위는 내가 봤을 때는 여행 정도? 여행? 애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애인이 있을 때는 싹 다 끊어야지. 애인이 생겼다 싹 다 끊어야 돼. 아니, 왜냐면 나 진짜 여행을 갔다 와본 사람으로서, 아는 동생이랑 일본 여행 갔다 와본 사람으로서 가능해. 가능해 진짜. 가능하다니까.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돼. 상대방한테 관심만 없으면 돼. 그것도 남자가. 딱 말해줄게. 남녀관계,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진짜 사우나도 가능해.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1도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돼. 그러면 된다니까 진짜. 자, 봐봐. 나 일본에 가갖고 가서 방 따로 잡는다고 얘기해놓고는 한 방에서 한 이불 깔고 잔 거 아니냐? 아니야. 토퍼가 있었고 한 방에서 잔 건 맞아. 근데 방 두 개 잡기에는 너무 돈이 비싸. 아니, 거기다가 30만 원을 더 태운다고?
어? 우리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저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을 태운다고? 난 30만 원 안 태운다는 마인드야. 어. 어, 난 진짜로 내 아니 그것 때문에 30만 원 왜 태우냐고. 그거 만약에 30만 원 썼다면 그럼 그 보여주기식이지. 어. 역설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 내가 일본 여행에 갔다 온 거 동생이랑 갔다 온 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봐. 맞지? 그럼 미래 애인이 과거의 남사친이랑 일본 여행 간 거 알았다고 생각해봐.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쿨한 척이 아니라 갔다 왔다고 내 애인인데 미래의 내 애인이 예전에 남사친이랑 같이 뭐 일본 여행 갔다 왔어. 근데 진짜 그 둘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있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나 만나기 전이잖아. 나 만나기 전에는 뭔 짓을 했는지 솔직한 말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CCTV처럼 비디오 테이프로 그냥 쭉 다 본 게 아니면 뭔 말을 해도 결국은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맞잖아.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과거 애인이 남자고 여자고 매춘부였어. 남자도 매춘부가 있잖아. 남자도 매춘부고 여자도 매춘부야. 근데 과거 완전 세탁해가지고 조신한 척하면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알아내고 찾아낼 거야? 못해. 남자나 여자 못 찾아낸다니까. 과거를 그 사람의 입으로 듣는 그 과거를 믿고 안 믿고는 내 판단이고 내 결정이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순간들은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하고 뭐하고 해도 나는 사람은 엄청 간사하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어. 내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기억이 왜곡된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일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할까? 난 별로 없다고 봐. 감출 거 감춰가면서 잘 다듬어갖고 자기 과거를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나와의 시작점에서부터의 모든 기록을 잘 써내려가면 그만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다만 거르는 어떤 그 허들이 문신이나 피어싱이나 뭐 아니면은 뭐 술버릇이 고약하다든지 뭔가 그런 걸로 이제 뭔가 거르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다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취향이니까. 나도 사실 문신한 여자 싫어. 딸배언터 잠정 중단. 딸배언터의 장점도 있고 난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 딸배언터의 장점. 배달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을 많이 널리 알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서가 이제 저 장애인 그 저 허위로 만든 그 장애인 그 저 증을 갖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그렇게 알려준 거에 대한 건 굉장히 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딸배언터를 2021년 9월에 만들었습니다. 4년 차고요. 60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고하는 채널이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 사랑받게 되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다름이 아니라요. 저는 유튜브 정책 위반을 했어요. 3개월간 수익 창출 정지라는 페널티를 받게 됐어요. 항소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 뒤인 6월경에 이의 신청을 다시 해야 해요. 위반 사유는 누군가의 신고 때문이 아닌 재사용된 컨텐츠 사용입니다. 유튜브 정책을 파악하지 못한 저의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 뭐 3년간 함께한 편집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사직 등 뭐 공지가 늦어졌어요.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그동안 가짜 장애인들과 실갱이하며 그들의 거짓된 모습만 대하다 보니 정신건강도 피폐해졌어요. 수익 창출, 그럼 결국 돈 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야?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근데 사실 돈을 이렇게 그 벌면서 해야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웬만한 교통경찰들보다도 뭔가 영향력이 더 크더라? 내가 봤을 때는? 이거에 좀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모든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게 뭐지? 브로 어서 오고. 브로 어서 오고 100개 고맙다. 인방인들이 송도에 많이 사는 이유. 34살, 만 34살 이하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최초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다. 그러면 5년 동안 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청라와 송도에 많이 사는구만. 절세야? 이건 탈세가 아니야. 나는 너무 방송을 일찍 시작해갖고 이런 혜택도 못 받았어. 젠장. 모범 납세자? 모범 납세자가 된 게 뭔가 괜히 막 호구 잡힌 것 같아. 그럼 세금 안 내고 살라 그랬냐, 코트야? 그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 너무 많이 뜯어가. 뭐다 어마어마하게 뜯어가. 돈 좀 벌면은 무지하게 뜯어가. 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은. 건보료니 뭐 연금이니 그죠? 거진 다 봤습니다.